안녕하세요. 유정태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대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얘기가 오갔으니까 저는 일단 가장 먼저 이 책에 안 있는, 이 책에 들어있지 않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 물과 피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던 게 언제냐. 다른 분들도 이제 총장님과 여러 가지 인연이 있으시니까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사석에서.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 총장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어떤 오푸스 매그넘, 그러니까 이제 대작, 인생을 건 대작을 뭔가 정치학 저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막 오랜 세월 동안 모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떠한 이유로 뭐 아마 뭐 해외 부임 가려다가 뭐 준비를 하다가 해가지고 자료가 다 유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쓰지 못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나는 어쨌건 물과 피라는 제목의 정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자료라는 게 원래 한번 유실됐다가 또 되찾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하면서 더 좋은 책도 나오니까 언젠간 나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 책을 읽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더더욱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칼럼니스트로 소개를 받았지만 또 번역을 열심히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엘버트 허시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개발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주요 책이 정념과 이해관계,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션 앤 인터레스트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치인의 그러니까 옛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걸 발전할 때 옹호했던 논변들은 왕이나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이 정념, 끓어오르는 감정, 아, 전쟁을 벌여서 당장 저놈의 코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감정을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억눌렀다. 라고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옹호되어 왔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정념을 막 표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정념과 어우러지고 이러는 이 지성사의 과정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냥 문득 스쳤던 게 물론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물과 피라고 할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물이라는 어떤 맑고 투명하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필요한 무언가를 이해관계에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대치되는 건 아닙니다.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고 피라는 건 어쨌건 이제 DNA적 관점에서 볼때 우리의 자식으로 자신에게 혈육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가까운 피와 먼 피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걸 정념의 관계로 놓고 봤을 때이 책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의 관계에 대해서 물은 좋은 거고 피는 나쁜 거다라든가 아니면은 물을 무조건 지양해야 하지만 피를 피.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악구도를 벗어나서 이 물과 피라는 두 가지의 액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를 흐르게 하는 두 가지의 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오묘한 관계를 곱씹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보다 국내 정치적 차원에서 이 책을 이해해 볼 여지를 좀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갈등이라는 게 갈등은 나쁜 거. 그러니까 방금 했던 얘기 연장선상에서 피가 흐르는 갈등은 나쁜 거. 이렇게만 바라보면 우리가 정치적 갈등을 피하는 건 고사하고 이해조차 할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정치학자 중에 이 샤치슈나이더라는 사람의 명저죠. 그러니까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 책을 이해하는데 같이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치슈나이더가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모든 정치는 어떠한 종류의 갈등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그래서 어떠한 갈등이 주요 갈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다수파와 소수파가 갈리는 거고, 근데 문제는 갈등이라는 현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건 인간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한 절대 피할 수 없는 조건이고, 다만 좀더 건설적이고 덜 파괴적이며 미래를 지향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새로운 갈등을 찾아서 그걸 제시해서 사회를 설득해내는 사람들이
정치적 다수자 내지는 정치적으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피해 정치와 물의 정치를 생각을 할 때 피해 정치가 갖는 해악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도 어떤 하나의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 안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는 책 밖에서 이 책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이게도 이제 작은 의미의 정치에 휩쓸려서 또 이제 그 시점에는 다들 내가 큰 정치를 하고 있고 너는 작은 정치를 하고 있다. 나는 군자요 너는 소인배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의 정치 담론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집단이나 나와 가까운 집단의 승리를 중시하는 작은 의미의 정치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여기 물론 국적상 한국인이 아닌 분도 계시겠고 하겠지만 모델 그 역할 모델 모델이 될 만한 서사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만 보면은 맨날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큰 목표를 위해서 작은 갈등을 묻어두고 함께 이제 단합해서 뭔가를 이룩해내는 그런 큰 정치의 모델 서사를 뭘 가지고 있을까 이 고민을 좀 이렇게 최근에 좀 잠깐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수입해온 이야기에는 꽤 있을지언정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피 우리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물처럼 딴 데서 가져온 물이 아니라 우리의 피 속에 흐르는 이야기 속에 큰 정치의 바람직한 모델 서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많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아벨과 카인이 해가지고 형제끼리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맨 그런 갈등 작은 서사만 흘러가다가도 필요할 때가 되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또 모세가 이 맨날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탈출을 하는 이런 큰 정치의 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 뭐 단군 신화는 이제 뭐 심지어 단군 신화에서도 호랑이가 도망갈 때 그걸 굳이 잡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 어떠한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저의 상상력과 저의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바람직한 세계관이 필요하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태.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없다는 그 절망적인 상태를 인식할 때 정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주변적인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